말리포 데크에서 요가를 마치고 다시 바다 캠프로 돌아갑니다. 라이딩 시간이 대략 8분 정도 됩니다. 8분 왕복 16분. 등대 앞에 낚시하는 사람이 있네요. 요가하는 시간 대략 10분, 26분, 30분. 아침 운동하는 시간이 대략 30분 정도 걸리네요.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파도가 올라오고 있어서 샵에 도착하는 대로 슈트를 갈아입고 서핑 훈련을 해볼까 합니다. 영상도 찍고, 영상을 촬영하면 서핑 동작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서핑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일단 자세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도의 형태를 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작은 파도나 큰 파도에서 내가 타는 모습이나 자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촬영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해가 날 줄 알았는데 아직 하늘에 구름이 좀 많아서 해보긴 좀 어렵네요. 그래도 바람이 강하지 않아 추위는 덜한 것 같습니다. 약간 쌀쌀한데 기본적으로 패들링 하다 보면 열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훈련할 만합니다. 더군다나 파도도 지금 적당히 잘 올라오고, 아침부터 서핑하는 사람이 3명 정도 있었는데 파도 타기 괜찮은 상황입니다. 비온대라서 숲쪽에서 새들이 오네. 소나무 숲에서 새소리, 바다에서는 파도소리. 그 앞에는 산책을 하고 등굣길을 걷는 사람이 있네요. 일단 사람이 많아서 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가겠습니다. 자전거 환장이 높아서 올라가 타기가 힘드네. 는 국민대 연수원 또는 수련원을 짓고 있습니다. 옛날엔 좀 작은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꽤 큰 건물로 짓고 있네요.
바닷바람이 시원합니다.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가수 이용복 씨가 가끔 노래를 합니다. 우추추추. 셋넷 서퍼가 4명이 있네. 파도가 지금 약간씩 끊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은 파도를 골라서 탈 수가 있겠네요. 잘하면 지금 보면 파도가 밀어주는 파도라서 연습하기에는 아주 좋은 파도입니다. 터닝 연습을 할까 합니다. 제대로 올라오는구나. 라이딩 하기 좋은 파도가 올라오네요. 저 정도면 사이드로 100m까지는 볼 수가 있겠네요. 으추추추추추추추.